오예, 오늘 소풍 간다. 아싸. 삼장, 너 소풍 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간다는 거야? 완전 패션 테러리스트구만. 패션 테러리스트?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? 입을 게 그렇게 없니? 내가 특별한 무늬를 그려주지. 나와라, 부필! 나의 섬세한 터치로 패션 테러리스트가 패션 피플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거다. 이봐! 옷이 완전 쓰레기 가득잖아! 너 이리 안 와? 이쁘기만 하구먼.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 거 몰라? 다음엔 시간 되면 이 붓으로 얼굴도 바꿔줄게. 이곳은 마법 놀이동산이다. 이쪽에 들어가려면 놀이동산 쿠폰이나 10,000원을 내야 한다. 네? 뭐라고요? 저는 마법 놀이동산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, 회사에 월차까지 내면서 왔다고요. 인서가,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? 돈을 내고 들어오거나 쿠폰을 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썩 물러가! 손오공이 있었으면 대신 내줬을 텐데 괜히 이어졌어. 너네 선생님이 발음 연습하라고 했는데 절거 있어! 으아! 잘못했어요, 모래 선생님! 선생님, 죄송해요. 제발 모래바람 좀 멈춰주세요. 교장 선생님이 교실 망가뜨리면 월급도 안 주고 벌금 얘기하잖아요. 선생님, 저 오늘 청소당번인데 제발 멈춰주세요. 좀 억울해요. 발음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. 가기야, 거기야, 구규, 구규. 모래 선생,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한 친구가 있으면 그만 멈추세요. 저 친구의 노력이 가장해 나의 천국 필살기로 모래를 다 잡겠어요. 으아! 잡을나! 모래알을 다 잡아라! 이게 뭐야? 과일이네? 마침 배고팠는데 먹어야지. 엄청 맛있네. 흑룡, 네가 가져다 줬지? 고마워. 난 아닌데? 혹시 저 나무 밑에 있던 거니? 저 나무 열매는 독, 식중독균에 오염된 건데? 뭐라고? 독? 가만. 갑자기 배가 슬슬 아픈데. 아이고, 배야, 화장실 어디 있어? 여기는 무인도라는 말안 했나? 화장실 없는데. 안 돼!